자, 그러면 이제 칠판 정리했고, 자, 오늘 유닛 2를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어는 얘들아, 준동사 단어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목을 보면, 동사와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와있지. 동사와 목적격 보어. 자, 왜 이렇게 나와있냐면, 여기 있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배웠던 준동사가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적어볼게. 이거 다 했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오늘 같이 하는 거거든. 근데 오늘 내가 만약에 좀 덜 외웠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진짜 딱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목적격 보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몇 형식이 목적격 보어가 있지? 그치? 5형식이 목적격 보어가 있지. 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자, 동사 다음에 그 뒤에 목적어 적고,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이렇게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항상 공부를 할 때는 큰 덩어리를 놓치면 안 돼. 여기는 이제 챕터가 유니트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잖아. 그러면 이 단원이 도대체 무슨 단원인가? 우리 계속 준동사 단원 하고 있대. 자, 그러면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가 뭐가 온다? 준동사들이 온다 이 말이야.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가 온다. 그러면 우리 또 다시 한번 외워볼까? 준동사는 어떤 게 있었다 그랬지? 투부정사, 또 동명사, 그 다음에 또 분사. 이제 여기 나는 현재 분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이렇게 같이.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야. 자, 여기에 투부정사도 올 수도 있고 동명사도 올 수도 있고 분사도 올 수 있는데 이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런 준동사가 어떤 게 오느냐를 결정하는 거 누가 결정한다 그랬지? 동사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여기 동사 중에서 우리 하나씩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투부정사 오는 동사. 그때 너희 마지막 수업이었나 마지막 직전 수업이었나? 왜 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켰던 거 기억나지? 그때 너희가 막 헷갈렸던 게 뭐냐면 동사 다음에 바로 목적으로 투부정사 오느냐 동명사 오느냐 그거랑 헷갈렸던 것 같아. 왜 그 내가 패스 기억나지? 내가 펩시라고 외워도 되고 왜 enjoy, mind, finish 있지? avoid, postpone, put off 이런 거 있지? 이거는 목적으로 동명사가 오는 거고 want, wish, hope, plan, manage, expect 이런 것들은 이제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오는 거였어. 근데 이번에는 목적어가 아니라 뭐다?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거야. 물론 오늘 적을 거 여기서는 적겠지만 want 같은 경우는 want to, 그러니까 삼형식처럼 여기 바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고 바로 지금 얘기했듯이 want는 뭐 올 수 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도 올 수가 있어. 그래서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목적어를 적을게. 목적어 적고 목적격 보어 자리 준동사 투부정사 오는 거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주어는 당연히 오는 거고 want, 그 다음에 또 allow, 또 expect, 또 어떤 게 있을까? advise, 그 다음에 또 force. force가 어떤 뜻이지? 강요하다 이런 뜻도 있지. 그 다음에 urge, 그 다음에 뭐 encourage 이런 것들 여기 등등등등 진짜 많거든. 거기 있는 동사들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외적으로 어떤 동사가 있는지 우리 책 잠깐 밑줄 치고 다시 넘어갈게. 자, 우리 책 56쪽 한번 볼까? 56쪽에 거기 제목 1번에 보면 투부정사로 거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경우라고 나와 있고 거기 위에 한 동사 종류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자, 한번 밑줄 쳐볼게요. want 체크, expect 체크, 그 다음에 tell 체크, 그 다음에 ask, ask도 여기 중요한데 ask 목적 투부정사, 그 다음에 advise, allow, 그 다음에 warn, W-A-R-N, 경고하다 이런 뜻이죠.
있어, 여기가. 한 6개밖에 안 되니까, 거기 뭐, encourage도 있어야 되나? 장려하다, 격려하다. 그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동사는 뭐, 최대 많게는 10개 정도 외워놓으면, 이게 모의고사 나왔을 때, 뭐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건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그치? 자, 항상 여기 기억해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냐면, 잘 생각해봐. 여기 목적어 자리에 이제 명사적 용법을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얘를 꾸며주는 거잖아, 목적어를. 그래서, 이제 명사, 동명사 같은 경우 명사니까, 명사와 명사를 꾸며줄 수는 없지.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 명사가 명사를 어떻게 꾸며주겠어? 이게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왜 형용사적 용법도 있고 하니까 상관이 없고, 얘도 이제 분사도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동명사는 명사기 때문에 목적어 명사를 못 꾸며준다고, 그렇게 외우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이제 분사 파트 주로 나오는 거 한번 볼 건데, 여기 이렇게 선을 한번 나눠볼게요. 나눠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 적을 거고, 여기 이제 목적격 보호를 적을 건데, 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 여기 뭘 적을 거냐면, 먼저 사역동사 한번 적어볼게요. 사역동사. 우리만은 이제 종류 안 적어도 알지 않을까? 세 개 뭐지? make, have, let. 적어줄 사람 여기 적어도 돼. make, have, let. 자, 여기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호로 두 가지가 올 수가 있어요. 목적격 보호로. 자,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올 수 있냐면은 여기 동사 원형이야. 근데 이게 우리 책에서는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 표현을 했냐면 원형 부정사라고 표현을 했어. 야, 항상 문법 책에 얘가 이 단원에 꼭 나오는 투부정사 단원에 항상 나와. 근데 애들이 항상 의문을 가지지. 아니,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지금 쌤이 동사 원형이라 적었잖아. 그러면 여기 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근데 이 단원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쌤이 우리 반한테 얘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여기 투부정사가 있었어. 근데 이제 투가 없어진 거지. 있었는데 사라진 거야. 그래서 부정사, 투부정사인데 이거의 원형이라니까 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동사 원형이 되는 거지. 자, 요렇게 동사 원형이랑 하나 더 올 수 있어요. 뭐가 올 수 있지? PP 이제 과거 분사. 요것도 한 다섯 번 넘게 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요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동사 원형이 왔다라는 것, 여기 목적어랑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와의 관계가 어떤 거다? 능동이다. 능동. 지우고.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라는 건 어떤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 수동. 뭐와의 관계가? 목적어와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또 나눠주고. 자, 이번에는 무슨 동사 할 거냐면 지각동사 할 겁니다. 자, 지각동사. 자, 지각동사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목적어 적 목적격 보호 자리 비워볼게요. 자, 지각동사라는 건 이제 어떤 게 있을까? 쌤 불러줄게. 여기 밑에 쌤 두 개를 더 적어야 돼서 여기 왠지 적고 나면 너희가 밑에 안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지각동사는 이제 얼굴 생각하면 이제 see, 그 다음에 look at. look at은 항상 look은 at 같이 가야 돼. 목적어 쓸 때 look at, 그 다음에 watch, 또 hear, 그 다음에 listen to, 또 feel, 이런 것들. 됐죠? 여기 지각동사. 자, 지각동사 다음에 여기 뒤에 자리는 사역동사랑 마찬가지로 동사원형인데 이때 동사원형은 부정사가 빠진 거지. 원형부정사. 우리 책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동사원형. 자, 그 다음에 또 뭐 놓을 수 있게? 현재분사. 여기서는 분사입니다. 현재분사. 자, 그 다음에 PP 여기서 과거분사. 이렇게. 됐나요? 항상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다?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가 어떤 것들이 오느냐를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가끔 여기 애들이 쌤 준동사 여기 동사 원형 없는데요 이러거든? 근데 그건 이제 투부정사에서 빠졌기 투가 빠진 원형 부정사란 말이야.
원형 부정사 들어가 있지? 투부정사인데 원형 부정사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거는 진짜 진짜 꼭 뭐 고3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그냥 지금 외워두면 되잖아. 자 여기 투부정사 오는 동사 외우고 사역 동사 원형 PP 직업동사 동사 원형 현재분사 PP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것도 차이점은 요렇게 묶으면 될 것 같아. 요거 두 개랑 얘 하나랑 이렇게 묶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론 동사 원형이랑 현재분사랑 의미 차이가 있긴 있지. 자 현재분사가 들어가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관계인데 이제 여기서 진행의 의미가 좀 더 가미된다라는 건데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얘는 뭐다? 능동이다. 동사 원형이나 현재분사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수동이 된다. 수동 이제 능동 그 다음에 수동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동사가 또 있죠.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help 한번 볼게요. help 자 helper라는 것도 역시나 여기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오는데 자 helper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올 수 있는데 뭐가 올 수 있게?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올 수 있다? 투 부정사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동사 원형 두 부정사 가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 쌤 이렇게 두 개는 능동인데 쌤 얘 만약에 수동이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 쌤 얘네들은 과거분사면 수동이 되는데 얘는 수동이 없잖아요. 어떻게 써야 되게? 여기 PP는 못 쓰거든. 이건 쓸 수 없어. 얘 나는 수동 쓰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 자리에 PP 쓰잖아? 그럼 얘는 아예 쓸 수가 없어. 기억나니? 어떻게 쓰면 될까? 머리로 풀려고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있어. 지금 투부정사를 뭘로 만들어주면 될까? 수동태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이해됐어? 자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관계가 묻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쌤 얘가 수동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도와줬다 내 동생이 이제 뭐 되어지도록 이렇게 만약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잖아. I help my brother to award가 아니라 그럼 내 동생이 상을 주도록 도와준 게 아니라 내 동생이 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쌤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묻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그래도 쌤 생각하기엔 똑똑한 친구들인 것 같아. 왜냐하면 보통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거든. 근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은 공부를 그래도 좀 한 친구들이야. 그렇지 않아? 궁금할 것 같지 않아? 이때까지 쌤이 다 능동 수동 쉽게 가르쳐 줬는데 얘는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있어 하고 넘어가잖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럼 얘는 능동밖에 안 된다는 뜻인가? 당연히 수동도 되겠지. 그러면 투부정사의 수동은 뭐 to be PP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to have been PP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수동태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갈게. 만약에 이제 조금 레벨이 낮다치면 쌤이 이렇게까지는 설명 안 했을 거야. 왜냐면 이거 외우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너희 같은 경우 조금 더 심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게. 밑으로. 자, 하나 더 적어보면. 자, 쌤 보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 get을 한번 적어볼게요. get. 자, get 보면 여기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호가 오는데 자, get은 뭐밖에 못 오냐면 얘는 투부정사, 자, 그 다음에 PP 이렇게 과거분사 두 개밖에 못 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능동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P가 수동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이제 to be PP를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지. 왜? 과거 분석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해되나? 자 그러면 하나 더 있는데 쌤 여기 밑에 너희 적으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옆쪽에다 적어줄 건데 하나 더 정리 한번 해보고 가자. 자 사역동사 뭐 온다고? 동사 원형 그 다음에 PP 직업동사 뭐 온다고? 동사 원형 현재분사 PP 그 다음에 헬프는 뭐 온다고? 동사 원형 투부정사. 얘를 이제 수동으로 바꾸고 싶으면 투부정사 수동 바꿔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get은 뭐가 온다고? 얘는 능동이 투부정사야. 투부정사, PP 능동이랑 수동 이렇게 정리.
정리를 해놓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너희는 노트 밑에 여백이 많지? 여기 있으면 밑에 적으면 너희 잘 안 보이지? 그치? 여기 갭 밑에다가 적어놓는데 뭐라고 적어놓냐면 keep이랑 그 다음에 find 하나 적어놓을까? 유지하다, 그 다음에 알다, keep, find.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당연히 여기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목적도 보어오는 거. 자, 얘는 이제 두 가지가 오는데 뭐가 오냐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와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얘는 동사 원형 못 와요. 얘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현재 분사가 능동이 되고 과거 분사가 수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 노트에 보면 한 페이지 정리가 꽉 차지. 이걸 다 외워주면 돼. 그러면 이제 문법은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번 딱 개념 정리를 해놓으면 다시 볼 때마다 새롭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좀 얘기 또 들어보니까 인강의 장점은 이해 안 돼도 다시 돌려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잠깐 멈춰놨다가 뭐 화장실을 갔다 와도 되고, 또 좋은 걸 뭐 먹으면서 해도 되고 하니까 여기 거 꼭 외워줘야 되고,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준동사 단원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동명사 빼고 다 들어가지 얘들아. 투부정사랑 현재분사, 그리고 준동, 여기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부정사를 우리 동사원형이라 한다라는 거. 항상 애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안 묻는 거야. 쌤은 옛날에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 와, 아니 여기에 동사원형인데 얘들 준동사 들어간다는데 이거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 가서 이제 공부할 때 보니까 그냥 원형부정사, 그러니까 부정사가 없으니까, 여기 부정사 있잖아. 그래서 안 들어갔구나.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너희처럼 쌤도 공부할 때 뭔가 좀 궁금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때는 좀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내 성격을 좀 물어보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이래가지고, 뭐 그냥 일단 외우자. 뭐 이렇게 외우자 해서 그냥 동사 원형이라 그러니까 외우자. 이러면서 막 외웠었는데, 대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요 동사 원형이라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깨우치게 됐지, 대학교 가서. 자, 그래서 여기 거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고, 이제 여기 조금 더 이제 심화로 이제 헬프 같은 경우. 헬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씩 또 자주 나오거든?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고 되게 쉬워서 이제 더 이상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 근데 왜 이걸 넣으면 애들이 틀리냐면 생각보다 또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잘 없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구문이 길어지잖아. 그럼 이게 막 지금은 뭐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 막 동사들도 막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 자리도 막 관계사 들어가 있고 분사 들어가 있고 이러면 또 이제 막 헷갈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이제 지각 동사다 하면 애들이 그러고 이걸 찾을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이제 외운 친구들은 찾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못 찾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푸는 거 우리 그때 했었지만 해석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제 주로 여기서 능동처럼 동사원형이라든지 투부정사라든지 능동이 오면, 우리 지난번에 쌤이 능동태, 수동태 할 때 해석으로 풀지 않는 방법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지? 뒤에 명사 따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수동 같은 경우는 전치사명사,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부사, 이거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책 한번 볼게요. 책 한번 보고, 자, 물 마실 사람 물 좀 마시고 오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책으로 보고 할 거거든. 자, 잠깐 노트에는 큰 카테고리만 그려놓고 우리 책으로 보고 할게요. 자,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사역 동사 나와 있고, 거기 첫째 줄에 보면 동사 원형만 체크해놓자. 자,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면은 그 CF라고 해서 과거 분사도 쓰인다라고 돼 있지. 나오고 있나? 자, 그러면 거기 예문이 어떤 예문이 있냐면 Katie had her purse stolen on the subway last night. 이런 문장이 있죠. 자, Katie는 지갑이 훔쳐지게끔 했다. 근데 훔쳐졌다. 지갑이 지난번에 훔쳐졌다. 이런 뜻인데, 자, 거기 stolen이 과거 분사거든. 자, 뒤에 체크할래? on 전치사, the subway 명사 따라 나왔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가르쳐 준 것들을 중학교 때는 따로 했다면, 이번에 고등학교에서는 요거를 이제 전체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돼. 그렇지. 왜 중학교 때는 투부정사 따로, 동명사 따로, 분사 따로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뭐 이거 이제 월암중 같은 경우는 시험 쳤거든. 뭐 투부정사 온다, 뭐 get은 뭐 투부정사만 온다, 이렇게 막 외웠는데, 막 얘네들이 막 따로 놀잖아. 근데 이게 이런 카테고리 안에 묶인다라고 해서,
가끔은 공부할 때 영어 책 목차 있지? 그거 보는 것도 쌤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모든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사회나 역사를 할 때, 특히 역사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조선시대, 조선시대 전기, 후기, 그다음에 전기 안에서도 뭐 경제 파트도 있고 문화 파트도 있잖아. 그걸 내가 카테고리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난 그게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 책도 보면 문법은 꼴랑 14개밖에 안 돼. 여기 보면 특수부분까지 해서 내가 이 챕터들을 한 번씩 보고 이제 이거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머릿속에 그려지잖아. 그러면 굳이 문법 공부를 더 이상 안 해도 나는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여기 뭐 1번 보면 의미상의 주어, 태시제로, 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다. 근데 이거 기억 안 나? 그럼 책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오늘 했던 거지, 목적격부. 3번 관용적표, 이따가 할 거. 그래서 나는 나의 공부 방법이었지만 이런 목차를 보고 내가 다 써봐도 되고 나중에 쓰기 귀찮으면 왜 머릿속에서 이렇게 랩핑 나는 그려지잖아, 맞지? 공부 열심히 했으면 딴 애들은 보면 멍하긴 뭐야?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에 내가 그려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나중에 이제 내가 고등학교 좀 상위권 가서 문법 정리 안 된다라는 생각이 하는 애들이 좀 많고, 그리고 독해는 정말 잘해도 문법이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의외로 문법 많이 어렵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틀릴 수가 있어. 너희는 아직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보면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 14챕터 중에서 안 배운 게 나온다,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좀 더 된다면 이제 너희 3학년이고 아마 이번에는 방학이 좀 늦어질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이제 11월에 시험이 다 끝나는데 너희는 12월 달 좀 더 돼서 끝나지 않을까? 방학도 더 뒤에 하고 그때 한번 이렇게 정리를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56쪽에 직업동사 한번 볼게. 자, 직업동사도 거기 동사 원형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CF 보면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밑에 과거 분사도 체크. 그러면 이제 동사 원형이랑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능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뒤에 한번 봐봐, 얘들아. CF 부분만 한번 잠깐 볼까? 거기 보면 discussing이 능동이라며. 자, 뒤에 볼까? social issue. 명사 따라 나왔지.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번에 보면 수동의 rescued라는 동사 있지. 얘 수동이라며. 뒤에 by the emergency crew 해서 by 전치사, the emergency crew라고 해서 명사. 자, 여기서 rescued, rescuing 두 개가 오는데 이걸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뭐가 따라 나왔느냐. 능동은 필연적으로 자동사가 아니고 타동사인 경우에 목적어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보면 help랑 get이 나와 있는데 1번에 help 같은 경우는 동사원형 투부정사.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예문에 보면 그가 그 테이블을 옮기는 거지, 능동이지. 자, 그 다음에 그가 또 옮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동사 원형화도 능동인데 수동은 여기 PP 못 쓴다 했잖아. 투부정사 수동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get은 투부정사만 목적격보로 취한다라고 했는데 빠져 있어 여기 PP 과거분사 수동 관계일 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보면 안 적어준 거는 없고 다 적어줬거든?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6쪽에 밑에 거기 어법 적용 있지? 이게 항상 우리 책에 보면 어법 적용이 있는데 이 어법 적용이라는 파트 같은 경우는 뭐 골라보는 거야. 자, 보면 댄스란 댄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앞에 직업동사 써 보이지. 이제 이걸 보고 푸는 거야. 댄스도 올 수가 있겠지. 쌤 근데 여기 on the stage라는 거 전치사 명사 왔으니까 과거분사 아니에요 라고 묻는 친구 있는데 자, 댄스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과거분사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뭐를 춤추다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cold 지금 과거분사제. 자, over 전치사 the speaker 명사. 자, 그 다음에 watch도 지금 능동이지. 자, the dishes 자, 명사. 자, 그 다음에 cut, 그 다음에 뒤에 short 체크할까? 여기서 short는 이제 부사거든? 그렇게 봐줘도 되고, 아니면 at a hair salon 해서 전치사 명사. 얘도 그럼 앞에 cut일 때 여기서는 과거분사의 cut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의미로 따져줘도 돼. 여기 아까 첫 번째 예문 아이돌 그룹, 두 번째 my name, 세 번째 her daughter, 그 다음 네 번째 my hair. 뭐 의미로 풀어줘도 되지만 만약에 이제 의미관계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목적격 보호자에 올 수가 있잖아. 지금은 뭐 댄스, 콜, 와시컷 너무 쉽지만
너희가 모르는 단어가 맞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거 의미를 따져줄 수가 없을 때는 문법으로 풀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일단 57쪽 전체 우리 숙제하고 화장실 갔다가 너희 잠깐 쉬었다가 지금 58쪽에 여기 카테고리를 그려줄 거야. 이거 보고 이제 이거 다 외워야 되네. 물론 외워야 돼. 근데 여기 카테고리를 그려놓고 우리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책을 보면서 우리 번호 좀 매겨놓고 나중에 이제 우리 돌아왔을 때 쌤이 한 번 더 시험 치도록 할게. 일단 여기 58쪽 그다음 이어서 할게요.